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육회 성격 소개 운전회사입니다. 아, 이번 영상은요, 앞전에 제가 직각 주차, 후진 주차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우측으로 할 때, 적용할 때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우측으로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설명해드리고 우측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를 거 없습니다. 왼쪽이나 오른쪽 똑같은데 단지 보는 게 다릅니다. 어떻게 보는 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정면을 보시면 제가 꽃갈콘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저번하고 똑같죠. 근데 좀 다른 게 있죠. 꽃갈콘 빨간색이 전에 옆에 바로 붙어 있었는데 여기 한 칸 더 띄어서 있네요, 그죠?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전에는 우리가 A필러 대시보드에 여기에 선을 맞추고 들어갔을 거예요, 그죠? 여기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를 한 4등분 할게요.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, 4분의 4. 그래서 절반에서 4분의 3, 4분의 3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쭉 그리듯이 쭉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. 그렇게 그러면 사이드에 보시면 여기에 꼭지점에 하얀선, 주차구역선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. 그러면 대충 1m 정도 떨어진 거예요. 카메라를 좀 확대하고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걸 쭉 따라 들어가시는데 꽃가콘을 잘 보시면 꽃가콘이 여기 앞에 1번, 2번, 그 다음에 3번 빨간 꽃가콘이 전에는 여기 앞에 있었는데 뒤에 있어요. 그죠? 예, 요거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요걸 그대로 따라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는데 1번, 2번 꽃가콘이 이 도어콕에 맞으면 된다 그랬죠? 그런데 초보분들이 저거를 2번 꽃가콘 옆에 있는 주차구역선이 오른쪽으로 봤을 때 안 보여요. 지금 여기는 주차구역이 두 군데입니다. 두 군데다 보니까 이 라인이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내가 주차할 구역에 라인이 안 보여요. 그래서 도어콕에 못 맞춰요. 그래서 정면을 보고 맞추셔야 되는데 자, 1번 자, 1번 꽃갈콘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순서대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5번과 6번 사이에 차를 맞추실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어렵습니다.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자, 보실게요. 한번 잘 보세요. 여기 꽃갈콘 바로 앞에 있는 여기 1번이죠, 그죠? 여기 1번 선입니다. 보이시나요? 요게 지금 1번 선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2번 선이죠.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. 이렇게 2번 오른쪽이 안 보이니까 3번 4번 5번 자 5번인데 자 5번까지 와도 여기가 아직 들어갔어요. 그죠? 그래서 5번과 6번 사이 자 이렇게 또는 5번 라인 끝부분이 이렇게 걸리게끔 능선이 하지만 여기 주차된 차가 있으면 이 선이 또 안 보여요. 그래서 차가 서 있다 치면 그 차의 번호판에 내 대시보드 능선을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딱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여기에 실제로 내가 카메라를 들어서 보이는 거지 카메라를 들어서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뭘 보고 물론 고개를 높이 들면 이제 키 크신 분들은 보여요.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는 거. 그러니까 똑같이 나머지는 이제 반바퀴 핸들 다 똑같이 반바퀴 돌립니다. 돌리고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반바퀴 돌리고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 저기 빨간 꽃가콘이 한 칸 뒤에 떨어져 있죠, 그죠? 예, 아까 설명드렸습니다, 그죠? 우측이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 글자가 요 주차구역 라인 1번 꽃가콘 그 라인에 맞으면 정지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쪽에 빨간 꽃가콘 보이죠? 그게 좀 다르게 보이죠? 그죠? 왼쪽에 주차할 때랑 오른쪽 주차할 때 약간 다르게 보여요. 그래서 우측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왼쪽으로 똑같이 해버리면 오른쪽으로는 주차가 잘 안 돼요. 자 이렇게 보시면
빨간색 꼬카콜 보이죠? 빨간색 꼬카콜이 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면 이 빨간 꼬카콜이 여기에 있었어요. 여기 있어서 엉덩이에 이렇게 맞췄는데 이번에 건너편에 꼬카콜의 엉덩이에 맞춘 거 보일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흰성 라인이 이렇게 도콕, 도 손잡이 요 정도 맞추시면 약간 이건 주차구역에 따라서도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후진 넣고 한번 다 돌려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 후방 카메라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죠. 스탑 그 다음에 풀고 들어갑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우선 똑바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포인트. 자 대시보드 A필러 대시보드 절반에 4분의 3 지점 4분의 3 지점에 주차구역선을 맞추고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예, 운전석에 앉은 사람 쪽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쑥 들어가듯이 따라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키 크신 분들은 보셔도 돼요.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절반 6번 이렇게 아 좀 많이 왔군요.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절반 그 다음에 핸들 반바퀴 자 카메라 다시 확대 좀 시킬게요. 반바퀴 빨간색 꽃갈콘 보이죠? 그리고 글자가 약간 밑에 그죠?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러면 주차 끝. 주차 잘 됐죠?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가 왼쪽으로 주차할 때랑 오른쪽으로 주차할 때는 다릅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주차하는 걸 그대로 오른쪽 적용시키면 주차가 잘 안 돼요. 아 이해되셨죠? 그래서 아 왼쪽으로 주차할 때는 우리 아까 빨간 꼬깔콘이 바로 붙어 있었고 그죠? 그 다음에 오른쪽 주차할 때는 꼬깔콘이 한 칸 띄어져 있었어요. 반대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전각 반경이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왼쪽 들어갈 때는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 흰선을 맞췄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에 흰선 주차곡선을 맞춰서 들어갔어요. 그리고 핸들을 반바퀴 뭐 한 바퀴 공식도 쓸 수 있겠지만 한 바퀴 공식은 잘 안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건 아주 넓은 데서만 쓰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반 공식 쓰면은 그냥 옆에 차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반바퀴 공식 우리 장례 기능 때 배웠던 그 공식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훈련하시면 지금 영상처럼 하신다면 쉽게 주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